라이벌 두 팀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. On the stage, come on! 듣고 있어요? 가창력의 정면 승부 여자 아이돌 보컬 라이벌 두 팀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. On the stage, come on! 안녕하세요, 저희는 Greenlight입니다. 안녕하세요, 우리는 1등급 그러니까 NCR랑 희진이가 둘이 겹쳐. 어, 둘이 겹쳐. 우리 같이 팀에 있으면은 어. 라이벌 딱 되는. 그렇지. 그래서 안 돼. 같이 있으면 안 돼. 초록 팀이 준비한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The Unit. 생각해온 거? 근데 저희가 뭔가 보컬 색깔은 남자편 팀 있잖아요. 그 팀은 뭔가 가창력이 우선이라면 저희는 약간 보컬 색깔이 은색. 약간 네. 맞아, 은색, 은색 카페 그런 거 같아요. 선배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나라고 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보이지 않아 조금 더 내게로 다가가 트로트의 별이 되고 싶은 설 하윤입니다. 오빠 좀 혼내주세요. 근데 선배님들이 이 음색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보컬이 나올까? 가 궁금하셔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원래는 우리가 다른 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. 그니까 맞아. 근데 이제 모르니까 초조해. 노란색이 청순한. 여기 옆에 있어. 알았어. 틀려. 듣고 있었어요. 우리가 어쨌든 그 다른 팀이랑 이게 대결하는 네. 구도잖아요. 근데 약간 저쪽 팀은 진짜 약간 발라드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발라드.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랑 다르게. 약간 소녀스러움이 감미. 네, 약간 소녀스러움이 좀 있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감미로운. 네. 아까 생각이 든 건데 보컬팀은 노래 분위기랑 컨셉이 중요하잖아요. 맞아. 크리스마스
아. 오, 나 처음 들었어. I don't wanna last for Christmas.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, and I Santa Claus coming down. 동방신기 침대가 되고 싶어. 정말. Oh baby. 내가 이거 할 거면 그거 같지. 러빈. 이 노래 이 노래 진짜 어렸을 때 옛날 옛날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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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때 진짜 탑이었지. 아 대박이었지. 저는 일단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처음 도입부부터 화음으로 분위기를 확 잡고 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Love in the Ice? 그건 저 인생 처음 들어보는 곡이긴 한데 당신 지금 그 뭐야? 어? 누굴 빼먹은 거지? 저건 안녕하세요. 아 허윤 하윤 언니 하윤 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즐거우신가요? 안녕하세요. 더우시죠? 아 시동 있어요. 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설 하 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빠빠빠빠빠빠 아, 나눠놓을까? 사랑이라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 사랑이라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 사랑이라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 오! 머릿결이 좋습니다. 소원 언니 정수리 어떻죠? 진짜 약간 좀 더 베이스가 있는 거. 삐뚤빼뚤하지만 괜찮아요. 삐뚤빼뚤할 수도 있다. 하윤 언니 정수리 보여주세요. 정수리 방송이거든요. 멋진 표정. 정수리 선수. 저 잔소리 났어 정수리. 안녕. 우리 PPT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아, 네. 글자만 적었는데 몇 개 키워드만 적어놓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래 그거도 나쁘지 않아. 대박 사건. 대박 사건. 와, 진짜 세상 좋다. 오. 그냥 거기까지 나와도 될 것 같아. 약간 소질 있어. PPT 넣으면 와, 진짜 세상 좋다. 웬일이야? 이렇게 한 사람 누구 있는지 PPT 만들어 본 적 있어요? 원래 초등학교 때 이제 방과후를 다 하잖아요. 컴퓨터부를 들어가서 했었어요. 그걸 만들었어?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좀 뭔가 어, 나 하나 했다. 얘 나 하나 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퀴즈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화 방송 다윤이. 네. 왜 이렇게 전문적이지? 제목이 러브 인 더 아이스잖아요. 그래서 겨울 눈에 초점을 맞췄고요. 겨울 분위기를 위해서 흰 나무들과 또 너무 춥지만은 않게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들을 생각을 했고요. 네, 다음 스타일링입니다. 화이트 계열의 원피스 또는 투피스입니다. 네, 사진부터 먼저 보실까요? 네. 잘해. 팀 컨셉에 어울리는 의상 아닙니까? 아주 디테일하네요. 네,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했고요. 지금까지 Greenlight이었습니다. 예. 식어버린 작은 섬 차갑게 떠올리는 입술 5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라고요. 귀신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. 이 노래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네. 뭔가 파트가 균형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건 왜지? 솔직히 그때부터 되게 불안했어요. 무섭고 아 진짜 이 곡이 우리랑 안 맞는 건가? 질 수도 있겠다. 그 말이 좀 거슬리는 게 이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처음 듣고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. 근데 어쨌든 관객분들도 저희를 처음 한 번 딱 한 번 보는 건데 그러면 관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. 노래를 좀 다른 노래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. 아 힘듭니다. 사실 춤이 진짜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뭔가 저희가 뭔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것들. 아 배 아파. 야 몸이 왜 아파? 손가락 아파. 나 지금 나 어떡하지 너무 아파. 지윤이. 언니 시급 없나? 나 지금 공항 올 것 같아. 언니 왜 그래? 어떡하니? 배 아파서. 어떡해. 왜 그래? 아이고 아까 내 손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이 맞나? 이러고 있어. 설하 이윤 씨가 맞나? 설하 이윤. 언니 괜찮아. 다이어트랑 여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생 그런 것 같아. 어떡해. 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. 바보 같을까 아무것도
죽도록 시키자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모든 게 처음이라서 들고 설레이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 그 꿈만 같은데 나 지금 어디로 가 초록조, 노랑조가 있는데 노랑조는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. 걱정된다. 근데 제가 그랬어요. 네. 감동 코드를 이기려면은 무조건 신나 노래를 정말 파워풀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감동 코드가 사실은 현장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감코 중요하죠, 감코. 왜 이렇게 줄여? 아, 제가 요즘 조금 이 조카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생기더라. 엄카 알아? 엄카? 그건 뭐예요? 엄카드. 나 몰라가지고 나도 아카. 아, 버카 알아? 버카? 버카는 뭐예요? 버스카드. 아, 난 몰랐어. 난 몰랐다. 희진이라는 친구랑도 같이 해보고 싶었고 저희 팀은 일단 조합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자 1위 유닛은 넌 이즈 뭔들 팀. 넌 이즈 뭔들 팀. 이제 우릴 말리지 마. 너 때문에 혼란스러워. 여은 언니랑 같이 팀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왜냐면 노래할 때마다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. 멜로디 데이의 리더 여은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
특이한 게 저희 팀이 한 명이 약간 우울 증세가 오면 조금 다 좀 컴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뭔가 풀린다 싶으면 다 같이 막 헐! 야 해! 이거 해! 이거 해! 이거 이렇게 해! 막 이러고 조금 있다 다시 우울해져요. 아 우리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. 아 진짜?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하는 건데. 난 되게 원래 하이텐션이 이게 분위기 타는 스타일이 심해서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좋으면 엄청 좋은데 안 좋을 때 진짜 안 좋아. 이거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꽂히는 음악도 없고 아 성공 너무 어려워요 진짜. 저희 우울의 상태인가요? 사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. 진짜 너무 상반돼. 조용. 하지만 한 번만 하면. 리듬이 일단 있기 때문에 진정적인 뭐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잭팟 지나가는 거 계속 나오는데. 잭팟? 길거리. 오.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전 이거. 좋았어. 분위기가 좋아. 빨리 지금. 밝음의 상태일 때 빨리 해야 돼요. 빨리 지금. 분홍신이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. 우리도 뭔가 상징적인 거 하나를 해서. 진짜 트로피 좋은데, 트로피야? 아니, 준비하려고. 우리 피아노 반도 넣기로 했잖아. 그거야, 그냥. 얘네가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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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사실 뭔가 이 더현을 사면서 색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발라드를 어디 가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. 이번에는 사실 달샤벳의 우이로서는 사실 되게 섹시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계신데 뭔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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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런 걸 하고. 네. 아니 언니가 이제 들을 때 너무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. 렛츠고! 네! 저희의 선곡은 잭팟이라는 곡인데요. 네. 네,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반전이고요. 저희가 반전이에요.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보컬팀을 꾸렸는데 힙합 노래라니. 한 노숙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서 제일 비싼 수트를 사서 그 옷을 입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엉망장자가 됐다는 그런 스토리로 저희 역시 가수로서 더 유닛이 저희에게 가장 비싼 수트라고 여기고 무대 위에서 잭팟을 터뜨리겠다는 이유로 이 곡을 선택하였습니다. 네. 아주 달변가입니다. 무대 소품이 무대 소품은 황채열 씨와 비 선배님인가요?
무대 소품이 이게 저희가 이게 트로피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중분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쵸. 상을 받는다는 거. 실제로 저희가 트로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선배님한테 전화를 해서 빌릴까 생각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, 트로피가. 저희도 꼭 손에 거머쥐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예. 기대된다. 저졌다, 제파. Running, running and running, running and 진감 있게 I'm on my way 혼자가 있을게 뚜루뚜뚜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해 피는 봄이 온다면 배짱 있게 Hit the jackpot, baby 진짜 멋있다.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? 신기해. 그러니까. 와. 저희가 연습하면서 막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노래가 아니었거든요.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위기감을 좀 느꼈습니다.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 급하게 또 초록팀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안 했어요. 눈빛으로 바로 이제 팀원들끼리 하지 말자,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그 앞에서 이제 눈빛으로 얘기했어요. 뭐? 네, 저희 비선배님 라송을 비선배님 라송을 불러요. 뭐 한번 넣으면 어때요? 노린다면 어린 밤 푸나치 우린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고 지우자도 욕 난 못하지 Get rich or die 살아서 나가자 Nobody nobody knows Fit and dress it well Brand new shoe Benito I will be full 근사하게 외출 준비 맡아보니까 꿈이야 난 지금 race 중 내 철새가 남에게 안 뺏었음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긴장감 있게 I'm on my way
잘했다. 저는 닭살이 돋았어요. 저도 돋았어요. 네, 이게 굿데이 희진양? 네. 이 정말 중간에 브릿지를 잘 쳐줬어요. 너무 잘 쳐줬죠. 네. 근데 여은 씨도 그렇고 확실히 딱 지르는 포인트를 잘 지르네요. 중간에 이제 제 노래를 살짝 넣어서 했는데 그러니까. 네.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제 노래를 넣어서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자체를 생각했다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. 팀 대결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 노래 부르면 나는 이 노래 다음 무대는 여자 아이돌 퍼포먼스 라이벌 두 팀인데요. 두 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. 이주연 양처럼 파워풀한 친구나 민트 효선 합쳐놓으면 엄청 세 보여요. 약간 걸크러쉬 팀. 네. 세다 세다 못해 터질 것 같은 그런 걸크러쉬야 그냥.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? 제 죄는 눈웃음 치면서 춤으로 유혹한 죄입니다. 저는 팀에 이렇게 창의적인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너무 것 좋지. 같아요. 똑같은 걸 하더라도 다 당기니까 어떻게 세상에. 그냥 당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치. 벌써 그냥 뭐 100% 다 이거 다 들어갔는데. 맞아. 지원이는 진짜 눈이 가는 되게 선도 이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런 느낌으로 좀 선이 이쁘고 좀 무용적인 느낌으로 치는 친구들을 좀 합쳐놓으면 네.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? 아예 그럼 자기소개하기 20살 현주 오케이 좋아 22살 의진이 아 언니 22살 너무 많잖아요 숨뜰 의진 23 혜인 숨내 지혜 28 승 퍼포먼스 팀이 완전 안무 위주 완전 팀원이 강하니까 우리는 뭔가 분위기나 좀 화려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이제 만약에 생각한 게 있는 사람 없지? 나는 하나 생각한 게 하이스쿨 뮤지컬 같은 걸 생각했어. 저도 뮤지컬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런 거 어때요?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좀 큐티 섹시 너무 뻔해서 이미지를 좀 고혹적인 이미지를 좀 잡았거든요.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조금 뮤지컬 그 라라랜드 첫 번째 장면 있잖아요. 차에서 원테이크로 한 장면. 플래시몹이 제일 조금 뭔가 봤을 때 화려해 보일 것 같아서 의진이가 조금 털털하고 이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되게 꼼꼼하더라고요. 옛날부터 조금 무대 연출 같은 거는 해보고 싶었어요. 이런 거 저런 거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 아! 야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할래 그럼? 맞나? 그런 거야. 괜찮다. 아, 이거야. 아,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.
인트로 짧다. 예! 봐봐, 인트로 한번 봐봐. 인트로야. 벌써? 어, 좋아. 이래서 가수하는구나. 아, 이래서 안무를 좀 한다고 하는구나. 의진이가 안무 구성을 또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친구가 같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안도했어요. 우리 여기 어떻게 하지? 임팩으로 다 같이.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아. 완전히 다 같이. 나쁘지 않아. 완전 집중 확대기. 나쁘지 않은 거야. 그냥 이런 거. 그냥 이런 거. One less one without you and one less go without you. 딱! 여기서 혜인이는 섹시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 만났죠, 지금? 막 헤엄을 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늘 다 풀고 가야겠다. 앉으세요, 이렇게. 팔을 펴고 원, 투, 쓰리, 포 원, 짚고 원, 아, 후예요 원, 투 여기서 진짜 이렇게 엉덩이 올리면 진짜 웃겨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왼쪽으로. 이쪽으로 거의 정면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 해볼까? 5, 6, 7, 8 원, 투, 쓰리, 포 원, 투, 쓰리, 포 원, 투, 쓰리, 포 원, 투, 쓰리, 포 노래 할 수 있겠어? 한번 해볼까? 난 이 조가 되게 기대됐는데 진짜 나리도 있지 효선이도 있지 주연이도 있지 앤도 있지 지금 여기 지금 기대되는 친구들이 뭐 우리는 기대되는 사람이 없나? 막 약간의 속상함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이거는 원래 있는 안무야? 이거 저의 저 만들었어요. 추인 거예요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지금 이거 누가 안무한 거야? 이 내려가는 거. 이거는 혜인 언니가. 네. 근데 이게 포인트야.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. 혜인이가 안무 그래도 잘 짰네 이거를. 아 근데 많이 도와줘가지고. 너무 잘했어. 아 나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안무가 나와서 어 얘네들 봐라?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놀 때 확실히 더 웃고 놀아 네. 그러다가 이거 내려갈 때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라는 눈빛으로 그냥 확 째려봐 정말 뚫어지라 쳐다보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저 커피 커피가 나 어? 야, 왜 코피 나? 야, 휴지 없어, 휴지? 액 땜했다, 우리. 야, 화장실 갔다 와, 이진아. 언니, 같이 데리고 갔다 와. 여기, 여기. 아니, 아니 고름 언니. 고름 언니 숨어졌다 그래. 아, 진짜. 아, 뭐야. 어떡해, 왜 그래. 모르겠어요. 아, 깜짝이야. 놀랐잖아.
아, 깜짝 놀랐네. 어, 나 진짜 너무... 아프지 않아요.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고요. 우리 우진이 저희 너무 열심히 해서. 괜찮아요? 우진이 꽃피 났죠? 아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웃었어. 내가 이렇게 좋아요. 콧구멍 이렇게 딱 막아주려고 했는데. 제가 원래 피곤하면 아침에 이제 코 풀 때 코피가 나요. 피곤하면 이렇게 활동 중에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가 난 적은 처음이에요.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. 현재 지금 섹시인가? 근데 섹시해요. 너 계속 웃고 있어서 그렇지 눈이 살짝. 너 가만히 있어봐. 이거 봐, 얘 섹시한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반전을 줘. 이번에 신나. 왜 얼굴 빨개졌는데? 섹시 할 수 있다고 했어요. 저희 엄마가 사람은 섹시 할 수 있다고 현주에 했어요. 근데 걱정만 되는 것 같아요.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. 이쪽으로 내려 가서. 파! 갔다가! 아니야. 더! 더 크게 써!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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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
빨강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. 제가 많이 혼냈거든요. 네,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. 오히려 빨간조는.